안녕하세요. 청남대학입니다. 이쪽에 제 국민이 아이들 시작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눈 맞춤하면서 아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식재 영상 올라갔던 원종 프리티예요. 빨간 화분에 심어진 아이가 있고, 또 하나이는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요렇게 또 누워 계신 한 분과 하늘로 승천 중이신 한 분, 요렇게 또 심어 놓은 아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요 아이는 요 아이 신고 나중에 심은 터라 영상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 너무 자주 소개되는 누비도나 그 뒤로 브라운 미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저랑 이 아이가 20년 12월 4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온 아이인데 지금 뭐 이번 여름에 이렇게 살짝이 화상을 입었었나 봐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가가지고 또 자연 치유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여기는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름대로 이제 브라운 빛감으로 물들어 가는 건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아이 브라운 색감 보겠다고 드렸는데 진짜 보기 힘드네요. 올해는 또 어떻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브라운 미인 옆으로 로끼란. 이 아이는 제가 신문 짓게 됐는데 소개를 좀안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토호분에 심어진 아이인데 아라리 청포도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볼 때마다 싱그럽고 아뭐톡 하나씩 터트려 보고 싶은 그런 아이. 그리고 그 앞에는 라우치스. 예, 제가 전에 이제 언박싱 하면서 요 아이를 선물로 받았었는데, 그때 영상에 보면은 참 예쁘다고, 동글동글 예쁘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이 아이 보세요. 얼마나 동글동글동글한지. 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 아이를 하나 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좀더한두 아이 키워보겠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집에서 사려니 요거 하나만 사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요 아이는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래요. 라우치스. 진짜 동글동글하면서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딱그 감 색깔, 꽃감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죠? 꽃감 색으로 물드는데 와, 이 아이 진해지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자꾸 만져갖고 이렇게 분가루가 조금씩 지워졌는데 또 반짝반짝 윤도 나면서 얼마나 탱탱한지 너무 예쁜 이 아이 라우치스예요. 그 옆으로는 색감 너무 예쁘죠? 멕시코 미인이에요. 이 아이도 2020년도쯤? 그때쯤 들여놓은 아이인데, 이제 완전히 핑크 살구빛. 와,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도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었는데, 수영 이쁘고 좀 이렇게 군생인 아이가 많질 않아가지고, 또 지금 아이들은 또 푸릇푸릇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고 있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니 진지하게 드릴 걸 그랬어요. 아 진짜 예뻐요. 좀더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멕시코 미인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은자보 금이라고 제가 들여놓은 아이인데 뭐 자보금, 은자보 막 이렇게 이름이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보금, 은자보인가?
하여튼간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 아이도 물들면 아주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작년에 진짜 예쁜 빛을 한번 봤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영상에 소개를 못해드려갖고 오늘의 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곧 이쪽으로는 저랑 진짜 오래된 홍미인, 2019년도부터 같이 있는 홍미인 나홀로 미인. 야, 어쩜 주인 닮아서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입장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 입고도 되긴 했어요. 근데 또 언제 자라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미인. 그 다음에 레드벨벳 분지 중이고요. 문가리누이스. 그 다음에 퓨어러브. 퓨어러브가 작다고 하는 돌덩이처럼 얼굴만 지금 개수만 늘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예쁜 큐티엔젤. 이 아이도 2020년도 초 2월달에 데려온 아이인데 색감이 역시 다육이는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엔 입고 핑크 샴페인. 이 아이도 오래됐죠. 2019년도에 저한테 와가지고 입고가 2019년도에 됐으니까 진짜 오래된 아이죠. 아래쪽으로는 블루 엘프 루돌프 사슴코가 돼가고 있어요. 콕콕 찍은 코끝이, 야, 너무 예쁘죠. 밑에 자구들도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올라주고요. 지금 블레프는 만세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빌게이츠.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한번 툭 눌러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투명하게 꼭 그 뭐랄까 동상 걸리는 얼굴, 냉해를 입은 얼굴 같은 그런 빛감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고 싶어서 눌러보면 또 땡땡 하답니다. 옆에로는 사과꽃. 이 아이 앞시가 아니고 한몸 군생입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며 오팔리나도 그렇고 루비도나도 그렇고 합식 잘하셨네요 했는데 요 위에 있는 오팔리나들 그리고 요쪽에 자꾸 인사드리는 요 루비도나 전부 한몸이랍니다. 요 사각꽃도 한몸 군생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레온나이트. 자꾸 소개시켜드리면서도 이름 자꾸 헷갈리는 레온나이트. 그 옆에 에스메랄다 철화가 풀려갖고 지금 다 생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가운데는 지금 아직 철화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뿌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줬거든요. 지금 열심히 몸살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굳혀가기 시작하는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이제, 올해 처음, 올해? 작년? 언제지? 하여튼, 굳혀가기 시작하는 레몬베리. 앞으로는 집시도 있고요. 집시 이 아이도 진짜 오래됐죠. 저랑 2019년도부터 저랑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저한테 정말 어려웠던 화재 지금 제가 너무 삐죽삐죽 올라와가지고 우짤한 거죠. 다 잘라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심어놨더니 세상 요렇게 자른 부위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것보다 요 모습이 더 매력적이네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나우쿠미니.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아이가 저한테 오게 됐는지 신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오늘은 이쪽에 제가 키우고 있는 국민이들 중에 초입 부분, 또 다음에는 요 다음부터 또요 이쪽 아이들 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제 국민이들과 함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청담다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멋진 날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